임신일까 아닐까? 임신 초기 증상 총정리. 생리 날짜가 예정일보다 일주일 이상 늦어지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하세포가 착상하면 생리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걸린 것처럼 몸이 으슬으슬 춥습니다. 미열이 3주 이상 계속되면 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약을 먹거나 방사선 검사를 받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테스트기로 확인하거나 병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수면량이 많아집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이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임산부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미와 주근깨가 두드러집니다. 얼굴뿐 아니라 가슴, 겨드랑이, 외음부에 색소침착이 나타납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랫배가 당기고 변비가 생깁니다. 잠운동이 약해지고 자궁을 점차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는 치질이나 치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리 전 가슴이 부풀고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임신 초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두가 민감해져 속옷에 닿으면 아프기도 합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자궁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질분 비물이 많아집니다. 분비물은 냄새가 없고 끈적끈적한 유백색의 점액입니다. 만약 질부위가 가렵고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짙은 색의 분비물이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임신을 하면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 골반 주위로 혈액이 몰리고 그 혈액이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잔뇨감이 있는 듯 불쾌합니다. 가벼운 구토 증세와 식욕 부진,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싫어할 수도 있고 평소 싫어하던 음식이 당길 수도 있습니다. 임신 후 호르몬으로 인한 심신의 변화에는 양질의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8가지 유기농 허브가 들어있는 아이위즈 블렌드를 추천합니다.